EU 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40%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원전은 그린 택소노미에서 배제되는 결의안이 의결되면서 정부의 친원전 정책과 엇박자가 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네,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냥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찾아온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제 아리백에 이제 원전을 포함한다는 유럽 소식 때문에 국내에서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시세 분출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EU 쪽에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천연가스랑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자는 정책에 대해서 유럽 의원들이 투표를 하게 됐는데 찬성이 62표 그리고 반대가 76표로 나오게 되면서 원전 배제 결의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 속에서 뭐 원전이라든지 천연가스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친환경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 유럽 사이에서 조금 퍼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유럽 상황을 조금 보시면 원전에 대해서 회원국들 간 이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러시아 쪽에다가 전쟁 자금을 에너지로 충당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자체가 전쟁 자금을 에너지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 한테 더 이상 전쟁 자금을 대지 말자라는 기조에서 원전을 찬성하는 부분 그리고 그린 택소노미 입장에서 뭐 과거에 체르노빌 원전이라든지 네. 이런 경각심들이 나타나면서 원전에 대한 반대 입장들이 조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천연가스라든지 원전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이 원전 발전에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정세를 같이 보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해서 원전 강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잖아요. 최근에 뭐 원전 세일즈에 대한 워딩도 나타내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등 해가지고 시세가 다시 분출이 되고 있는데 K-택소노미 인정 기준에 대한 어떤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럽에서 시작된 원전 배제 결의안에 따라서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 정부의 뭐 국정과제의 근간 중에 하나가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건데 네. 어쨌든 그로 인해서 국내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다가 지금 최근에는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희가 원전이라는 게 국내에서는 활동할 네. 수가 없고 어쨌든 세계에 수출이 돼야지 네. 또 실적으로 가시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원전도 함께 잡으면서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정확한 질문이었는데요. 네. 원전의 원천 기술을 사실 미국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전은 주로 이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원전을 새로 가동, 새로 건설하기에는 조금 입지적으로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많고요. 뭐 중국이라든지 뭐 유럽 쪽으로 조금 수출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국내에서도 어떤 에너지 믹스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뭐 유럽에 어떤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어떤 글로벌 기조를 따라가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요. 해서 에너지 믹스라고 하면 원전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원전의 장점이라고 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뭐 주로 소형 SMR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보는 게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출 쪽에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 기업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업은 어떠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원자력 관련주로 묶여 있다가 최근에는 네. 해상풍력에 대한 협약을 하면서 해상풍력 관련주로 엮이고 있잖아요. 네. 뭐 요즘은 원전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네. 뭐 풍력과 태양광, 뭐 신재생과 이제 원전으로 주로 나뉘게 되는데 네. 뭐 두 가지 어떤 섹터들을 같이 영위하는 어떤 팔방미인 같은 기업들 굉장히 네. 지켜보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풍력과 태양광 쪽으로 보시면 풍력 쪽은 뭐 신성 ENG라든지 네. 뭐 또 삼강 M&T 굉장히 좋은 회사죠. 동국 SNC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태양광 쪽으로는 여전히 뭐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유효합니다. 최근에 또 한미 태양광 동맹도 있었기 때문에 네. 미국 쪽에서 또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해서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네. 지금 윤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조금 축소해 나간다는 소식 때문에 기존의 우리 탈탄소 기조를 유지를 해주면서 성장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조금 산업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그 가격 싸움에서 저희가 좀 밀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네. 위중 갈등 때문에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 정부의 정책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거죠. 네, 저도 좀 그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구도로 보자면 중국이 사실 점유율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폴리실리콘 가격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 그 신산장 지역에 그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거든요. 그 산장 지역이 폴리실리콘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해서 뭐 강제 노동에 대한 것들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능하게 해놓은 규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반사 수혜로 국내 OCI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차차 어떤 미국 정부의 어떤 정부적인 정책 지원으로 미국의 조금 수출 기판도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셀 쪽의 어떤 경쟁력보다는 폴리실리콘 사업을 또 같이 영위하고 있는 OCI 쪽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서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40%로 확대하는 그런 것에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맞추려면 기존의 풍력과 태양광의 비율을 2배 이상으로 늘려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테스타 자산관리 기성아 대표와 두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